책임진 데 있지. 예. 그래서 그 고개 하나는 잘 넘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고개가 또 마지막 고개 있고 그 고개 위에 앉으면 저 밑에 자기 마을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고개를 하나 딱 이제 남겨놓고 두 번째 고개 딱 가가지고 이제 거기 마침 이제 너럭바위가 아주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모든 이제 사람들이 지나갔다가 거기에 레이 쉬었다 가는 곳이라 거기에 딱 이제 내려놓고는 자기도 이제 땀도 식히고 쉬었다 가는 파인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 가서 보라고 했는데 뭐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뭐 별 수 있겠냐 하고 에이 집에서 보나 여기서 보나 뭐 하고 거기서 이제 끌러봤어. 끌러보니까 뭐다? 대, 방, 광, 불, 화, 음, 경. 족자가 하나 또 나오는 거라. 족자 쌀을 말아가지고 그거 피워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야. 금방 기절해버렸어, 이 사람이. 기절 안 하겠어요, 그래. 자기 살아온 길이 있는데, 고향에서 나갈 때는 큰 소리 쳐가지고, 나가가지고 돈을 그래도 잘 벌어가지고, 1억이나 주고, 1억이나 벌어가지고, 그 성질 한번 부리는 바람에 그게 샀거든. 오기로 그 사가지고 왔는데, 글자 7자 득 있는 거야, 족자 하나. 그래가 기절해버렸어, 이 사람은. 기절 안 하겠어요? 그래 기절했어. 근데 기절하니까 어떤 산신령 같은 노인이 딱 꿈에 꿈도 아니고 비몽사몽 간에 이 사람 기절했으니까 나타나가지고 이러는 거라. 내가 밑에 마을에 옛날에 그 아주 참 잘 살던 부자인데 그 금을 황금을 돈을 벌 때마다 황금을 모아가지고 이 바위 밑에다가 잔뜩 넣어놨는데 내가 구렁이가 돼가지고 그 황금을 떠나지 못했다. 황금 그 돈에 애착 있으면 구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례는 법무사도 있고요, 법주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그 전에 그런 이야기 들어 했는데 반드시 구렁이가 돼요. 그래가지고 황금을 거기다 평생 번 돈을 가지고 그 바위 밑에다 참도 모르게 넣어놓고 죽었으니 그 애착이 생겨가지고 그 어디 떠날 수 있나요? 못 떠나요. 그래가지고 구렁이 돼가지고 내 그걸 지키고 산 거야. 몇 생을 지키고 산 거야. 그랬는데 당신이 대방광불 화엄경을 읽을 7자를 큰 소리를 읽으면서 기절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그 소리를 듣고 구렁이 몸을 벗게 됐습니다. 구렁이 몸을 벗게 됐으니까 그 황금 내가 여기 묻어놓은 황금 당신 그 다 캐갔어요. 이 바위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몸을 벗은 게 더 낫지. 구렁이 몸을 벗은 게 훨씬 더 낫지. 그리고 나는 참 이 저 황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구렁이 몸을 이렇게 벗어서 인도 환생을 했으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저를 크게 저를 색자를 하면서 그렇게 또 이렇게 연기가 돼서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러자 이 사람은 깨어난 거야. 이야 참 극적이죠. 기가 막히죠. 이 이야기는 안 잊어버리겠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그 바위 밑을 난 몰래 그렇게 캐보니까 큰 단지가 있는데 그 안에 황금이 가득 있는데 1억이 뭐예요? 수십억 원어치야. 수십억 원어치 황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으니 이 사람 오기도 부릴만하고 그것보다도 뭐다? 황금은 그와 같이 영험이 있다. 황금은 그와 같이 영험이 있다. 이 이야기만 선전해요. 오늘 오신 분들은 참 복받았다.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참 통한다. 이런 이야기는 내 정말 안 하잖아요. 정말 안 하잖아. 그래 아껴두고 아껴뒀던 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것만 선전해도 돼. 환경 내용은 놔두고 환경 내용은 놔두고 요것만 선전해도 돼요. 그렇습니다. 취향돼버리라. 다 무변 중생들을 다 발심시키고 조복시키고 그래서 큰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한다.
일체법계 함관찰하여 일체법계를 다 관찰해서 시방국토 개왕여로다 시방국토에 다 나아간다. 기중 신급 신소작과 그 가운데 몸과 그리고 몸이 하는 일과 그리고 신통과 변화 난과 측과 신통 변화를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것 그런 것과 삼세불토 모든 경계를 삼세불토의 모든 경계들을 내지 왕자 무능요로다 이건 뭔 말인 거 아니 제1주에서부터 발심주에서부터 제8주까지가 내지라 그 다음에 법왕자가 9주죠 그런 이들은 능히 못해 여기는 10주잖아 관정주잖아 그럼 관정주를 9주까지는 모른다 이 말이야 차원이 다르니까 차원이 다르니까 6학년 경지를 5학년까지도 몰라 6학년 내용은 6학년이 돼야 알아 그런 이야기죠 무능요로다 능히 알 수 없더라 승진승법이라 보다 더 수승한 법으로 승진하다 일체 견자 삼세지와 일체를 다 보는 부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삼세를 다 아는 그런 지혜와 어제 불법 명료지와 모든 불법에 명료하게 아는 지혜와 환하게 아는 지혜와 법계 무에 무변지와 법계에 걸림이 없고 가염지혜와 충만 일체 세계지와 일체 세계에 충만한 지혜와 이제 제10주가 이제 제일 높은 집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조요세계 주지주와 주지지와 세계를 환하게 비추고 거기에 머무는 지혜와 요지중생 제법지와 중생을 환하게 아는 모든 법의 지혜와 중생을 환하게 알려면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지혜가 있어야죠. 급지 정각 무변지를 그리고 정각을 아는 바른 깨달음까지도 아는 가없는 지혜를 열의 위설 함영진로다 열애가 위하여 그것을 다 설해서 다 하여금 다하게 한다. 그러니까 제10주까지 최고의 지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 예례께서 다 일러준다 이 말이요 다 일러준다 그 다음에 찬탄 10주라 10주를 이제 찬탄 총탄하는 것 전체를 찬탄하는 것입니다 여시 10주 제보살이 이와 같은 10가지 제10주의 모든 보살들이 개종 열의 법화생이라 요건 이제 제10주 1주 2주부터 10주까지입니다 그런 모든 보살들이 다 열애의 법화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열애의 법의 교화로부터서 태어났다. 뭐 달리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어떤 수준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면은 전부 열애의 법화생이 되는 거예요. 열애의 법의 교화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됩니다. 환경 공부한 사람에게 집에서 함부로 못하게 해요. 수준이 달라버리고 이제 격이 달라. 환경도 공부하는 사람이 환경 공부하는 사람에게 까불지 말라고 함부로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래. 그마치 또 공부한 사람은 또 책임이 있어야 되고 서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른 거예요. 열애의 법화로부터 태어났어.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또 한 가지 열애의 법의 교화로부터 태어났다. 그 금강경도 이법 출생부이라 법에 의지해서 출생한 품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금강경도 이법 출생부. 이거 참 좋은 말이죠. 개종 열애의 법화생. 우리는 모두 이랬습니다. 열애의 법화로부터 법의 교화로부터 태어났다. 좋잖아요. 그 세상에서 뭐 어떤 경우의 삶이든지 간에 그거 도토리 키재기지 뭐 도토리 키재기인데 우리는 그거 다 포기하고 그것까지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저
부처님의 교화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 그 생각만 하고 삽시다. 그 생각만. 세상에서 뭐 좀 있다 한들 없다 한들 저 무슨 뭐 요즘 뭐 갑질 조금 했다고 저 끌려다니는 거 좀 봐요. 있다는 거 그거 아주 그 화근이라 화근. 있다는 게 화근이고 높다는 게 화근이야. 높다는 게 화근이고 있다는 게 화근이야. 뭔 소리인지 알아듣는 거니? 높다는 게 화근이고 있다는 게 화근이야. 없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없는 게. 없는 게 얼마나 좋아. 그 이제 우리는 그까지 그 세상 그 높고 낮은 차원 그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아웅다웅 관심 쓰지 말고 개종열의 법화생이라. 우리도 제 10주 안에 들어있으니까 어디쯤에 들어있어 다 들어있으니까 뭐 동진주 좋잖아. 동진주 어린아이. 예. 그보다 더 좋은 거 하나 가르쳐드릴까? 발심주가 제일 좋아. 첫 주, 제1주 발심주. 발심만 저 이거 밑에 오면 별찬 발심주라 해놨어. 특별히 발심주를 찬탄한다 그래서 발심주가 진짜 좋은 거예요. 오늘 발심주 내가 말씀드리려고 자료도 많이 가져왔어 지금. 개종열의 법화생 내가 여기다 별을 하나 쳐놨어. 개종열의 법화생. 아 그래. 내가 세 속에서 뭐 높다 낮다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뭐 그거 가지고 그 내인들은 어떻게 그 저기 저 뭐 이상하게 그 서울대 출신들이 그 많이 와요. 거사들이 예. 단체로 해가지고도 오고 뭐 가까이서 뭐 한 오래된 그런 그 인연도 있고 뭐 절에 있던 사람들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잘 오는데 그 사람들 그 볼 때마다 참 따지기로 하면은 초등학교 겨우 나온 나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잖아. 근데 와가지고 굽신굽신하고 뭐든지 내한테 묻고 뭐 이건 스님 어떠냐고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거 정말 서프는 집밖에 안 되는 그런 그 어떤 차별인데 그게 너무 우리 신경 쓸 거 없더라고요. 신경 쓸 거 없고 개종열의 법화생이라 나는 오로지 열애만 믿으니까 부처님만 믿고 불법만 믿고 그거 가지고 큰 소리 치니까 열애의 법의 교화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게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기 소유 공덕행하야 그 있는 바 공덕의 행을 따라서 일체 천인 망능체이로다. 일체 천신들이나 사람들이 능히 측량하지 못한다. 측량하지 못한다. 1주, 2주, 3주, 4주 해서 저 10주까지 전체를 따지는 겁니다. 총탄 10주니까 10주 전체를 총이 찬탄하는 내용입니다. 요 네 구절 한계송 네 구절이 이게 그런 뜻이에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개종열의 법화생 수기 소유 공덕행하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덕행을 따라서 말하자면 일체 인천들은 그 측량하지 못한다. 서울대가 아니라 뭐 하버드고 뭐고 뭐 100번을 나와도 그 불법 공부 정말 신심 있게 불법 공부한 사람하고는 이게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법무사 강원에서 강원 졸업한 사람들에게 수십 년 동안 일러주는 한 가지 말이 있어. 졸업할 때 꼭 나보고 뭐 나는 소임도 없는데도 와가지고 졸업생들을 위해서 한마디 그 격려사 한마디 하라고 그래요 꼭. 모양새를 그렇게 갖춘다고. 항상 같은 소리 일러주는데 그래요. 여기는 법무사 강원은 원효 스님, 의상 스님 이 강원 출신이다. 어디 저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같은데 유명한 저기 아이비리그 거기 저 그 보스턴의 그 8개 대학이 미국의 명문 8개 대학이 있는데 거기도 원효 의상이 나왔던 대학은 하나도 없다. 저기 유서 깊은 저 미국 그 영국의 캠브리지나 옥스퍼드도 원효 의상이 나왔던 소리는 없다. 근데 너희는 원효 의상이 나온 학교에서 졸업생이다 말이야.
그런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그래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뭐 어려서 출가해가지고 강원 나와가지고도 세속에 어떤 지식 그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뭐 가서 대학교 나오고 무슨 뭐 외국 유학도 하고 그런데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았어. 나는 세속학교에 대해서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았어. 그 골동품이라 그래. 맷이 있어. 딱 우리 종단에 맷이 손꼽을 만한 정도로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 열심히 외국 유학 가고 뭐 학교 가고 아등바등 그래 꼴찌 하려고 가는 거야. 여기서는 있으면 1등했을 텐데 거기 가니까 꼴찌야. 아무리 아등바등 노력해도 늦게 학교 갔으니까 뭐야 되나 그게. 겨우 꼴찌 하는 거야. 그보다도 못한 사람은 그 꼴찌에서도 탈락하고 그렇더라고요. 전부가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 이거는 뭐 스님들끼리만 이야기하는 비밀인데 비밀이 있나요? 비밀 없어요. 공짜도 없어. 공짜도 없고 비밀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어. 정법도 없어. 자, 별찬 발심주라. 발심주를 특별히 찬한다. 발심주가 제1주입니다. 10주 가운데 제1주가 발심주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거, 미래, 현재, 새. 발심 구불이 무유병이라. 발심해서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부처를 구하는 것이 가히 없어. 그렇지. 과거, 현재, 미래 수많은 부처님들이 전부 발심해가지고 부처가 됐어. 끝없는 많고 많은 부처님들이 다 그렇게 됐다. 시방국토 개충만이 시방국토에 다 충만했으니 막불당성 일체지로다. 마땅히 일체지, 부처님이 이룬 지혜를 일체지라고 그래. 일체지를 이루지 아니함이 없더라. 전부 일체지혜를 다 이뤘더라. 일체국토 무변제하고 일체국토가 가히 없고 세계와 중생과 법도 또한 가히 없어. 또한 그러해 하는 말은 일체국토가 끝이 없어. 자, 수십억 광년 저 끝에 가도 그래도 끝이 없어. 무변제야. 이거 요즘 그 망원경이요. 전체 망원경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수십억 광년 저 끝에 있는 별을 본다. 이야, 신기하지. 그런 망원경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니까 사진 찍고 또 카메라를 얼마나 좋은 카메라를 쓰는지 그거 다 찍어. 그걸 다 알아. 그래서 결국 무변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 이 우주가 끝이 있는 줄 알아요. 전부 끝이 있는 줄 알아. 공자만 하더라도 땅은 네모졌고 하늘은 둥글다. 땅은 네모지고 하늘은 둥글다. 그러니까 멀리 나가지 마라. 나가면 지구에서 떨어진다. 낭떠러지도 떨어진다. 이렇게 알았잖아요. 공자 때만 해도. 천만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상식. 무변제야. 끝이 없어. 정말 끝이 없어요. 그렇듯이 세계도 그렇고 중생도 그렇고 법도 또한 그래. 호흡, 심락, 각차별하니 미혹과 업과 마음에 즐겨하는 것이 각각 차별하니 잎이 이발 보리 이로다. 그 중생들은 미혹 때문에 업을 짓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에 좋아하는 게 있어. 각자 다 좋아하는 게 있어. 그게 각각 차별해. 이 환경만 펼쳐놓고 하루 중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중에 좋아하는 구절이 다 달라. 아, 나는 이 구절이 좋다. 스님 아무리 뭐 떠들어봐야 나는 이쪽 구절이 더 좋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각각 업이 다르니까 안목이 다르고. 그러니까 내가 뭐 그렇게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좋다고 설명해도 그 내가 좋은 것이지 여러분들이 좋은 건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공부가 깊어지면은 그건 뭐 스님 일이고 나는 내일이요. 난 내일 따로 있고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잎이 이발 보리 이로다. 그것을 의지해서 보리심을 바랍니다. 깨달음에 대한 뜻, 보리의나 보리심이나 같습니다.
보리의 의를 바라미로다. 그래, 그게 발심주야. 마음 바라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시구불도 일념심을 처음에 불도를 구하고자 하는, 구하려고 하는 그 한 생각을 세간 중생 그 위성이 세간의 중생들이나 아무도 모르는 그런 그 중생들이나 그리고 이성, 성문이나 연각이나 사등 상역 불능지어도 이러한 이들도 오히려 또한 능히 알지 못한다. 세간 중생들도 모르고 그 다음에 성문이나 연각도 소성들도 모른다. 그런데 하왕 소여 공덕행가 어찌 하물며 다른 어떤 공덕행을 나머지 다른 공덕행을 알겠는가. 시방 소유 제 세계를 시방에 있는 바 모든 세계를 능히 일모 실 증거하면 온 우주 법계에 가득 차 있는 모든 세계를 털끝 하나로서 머리털 하나 딱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하고 저 태양을 들었다 놨다 하고 저 은하계를 들었다 놨다 하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은 능지 차불자의 그 사람은 능히 이 불자의 취향 열애 지혜 행위로다. 열애의 지혜에 취향하는 이 사실을 능히 알 수가 있다. 그 정도 능력 돼요. 머리털 하나 뽑아가지고 저 태양을 들었다 놨다 하고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하고 저 은하계를 전부 들었다 놨다 할 수 그럴 정도라면 이 불자는 이 사람은 열애 지혜행을 지혜행에 나아갈 수가 있다. 발심한 사람만이 그게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속뜻은 발심. 그래 발심주를 특별히 찬탄했잖아요. 시방 소유 제대해를 시방에 있는 모든 큰 바다들을 실이 모단 적영진하면 저 태평양 바다를 머리털 하나 뽑아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물을 찍어내. 그래서 그걸 다 찍어내버려. 야 얼마나 걸릴까 세월이. 아니 한 바퀴쯤만 물을 떠놓고 머리털 하나 뽑아가지고 그걸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이렇게 하니까 오대산 생각이 나네 또. 오대산에 옛날에 하남 스님 그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냐. 참기름을 뭐 나물에 섞거나 무슨 뭐 국에 넣거나 하는 일이 없었어. 이 조실 스님이 참기름 병을 딱 하나 품고 저기 저 벼 그 순 삭 있잖아요. 그 바짝 마른 거 아주 가는 거 아주 그 중에서도 가는 걸 어디서 하나 구해가지고 그걸 조금 찍어가지고 바를 때 국 바를 때 들고 오느라 해가지고 쭉 줄을 서면은 꽂아 이렇게 흔들어. 그렇게 또 찍어서 이렇게 흔들어. 그래도 그 한 명이 다 없어질 때가 있어. 근데 머리털 가지고 이 태평양 바다 물 찍으면 없어져요, 나중에. 없어진다고요, 얼마든지. 피인능지 차불자의, 이 사람은 능히 이 불자의 일념 소수 공덕행이로다. 한순간 닦은 바 공덕행을 능히 안다. 그게 발심한, 깨닫기 위한 그 발심, 그것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다. 또 일체 세계 말이 지나고 일체 세계 이 지구를 갈아가지고 먼지를 만들고 미세먼지를 만들고 신령 분별 지기수하면 다 분별해서 지금 이 공간에 떠 있는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요 방 안에 있는 거 이 법당 안에 있는 숫자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아요? 그 숫자. 그런데 이 지구를 갈아가지고 미세먼지를 만들었을 때 그 숫자를 다 안다 이 말이야. 다 알 것 같으면 여시지인 내는 견 이와 같은 사람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능히 이 보살의 소행도 발심한 보살의 행할 바 도를 능히 알 수 있다. 그 발심 공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발심 공덕이 대단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발심은 뭐냐? 깨닫고자 하는 마음 흔히 그런 말인데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열방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 불쌍히 여기시는 큰 의사시여. 그 몸과 그 지혜 모두 고요하도다. 내가 없는 이치 중에 참 내가 있으니 그러므로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그래 놓고 유명한 구절이요. 발심필경 이불별 여시이심선심난 그랬는데 처음에 발심한 거하고 그 다음에 발심해가지고 성불한 거하고 그게 다르지 않다. 서울 가려고 표를 끊어가지고 부산서 KTX 표 딱 산 거하고 서울에 도착한 거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처음에 출발하려고 표 산 사람이 서울에 도착한 그 사람이다. 또 서울 가려고 표 산 마음이 서울에 도착한 그 사람 그 마음이야. 한 마음이라고. 발심필경 이불별이야. 처음에 우리가 성불하려고 마음 먹은 거 하고 성불한 자리하고 그 사람이야.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이고 그 사람이야. 그런데 여시 이심 선심나이라 이와 같은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첫 마음이 어렵다. 서울 가려고 가서 표 산 그 마음이 어려운 거야. 그 마음 한번 내면 서울 가는 거는 그냥 눈 감고 있어도 가고 책 보고 있어도 가고 잠자고 있어도 가고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도 차 안에서 싸우면 그냥 싫다 줘. 다 가버려. 첫 마음 그거 어렵잖아요. 첫 마음만 딱 하고 타고 있으면 그냥 간단해. 낮잠 자고 있어도 딱 가죠. 그와 같이 우리가 발심을 제대로 하면은 성불은 떼놓은 당상이라 걱정할 게 없어. 제대로 발심만 하면 그 뜻입니다 이게. 그래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적으세요. 한글로 적어갖고 한문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발심 필경 이불별 여시 이심 선심난. 선심난 어렵다. 먼저 마음이 어렵다. 발심은 알겠고 필경은 보통 우리가 쓰는 필경 마지막이란 그런 여시 이심 선심난 이와 같은 두 마음 가운데 먼저 마음이 어렵다. 선심이 어렵다. 발심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첫 발심과 성불이 다르지 않으나 두 가지 마음 중에 첫 발심이 어렵다. 그럼 발심은 뭐냐? 발심은 뭐냐? 잘 들으세요. 그거 이제 적는 거 놔두고 나중에 옆에 사람인데 물어서 이제 완성하세요. 자미덕도 선도타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제일 핵심이 그거예요. 자미덕도 선도타. 자기는 제도를 얻지 못했어. 자기는 아직 제도를 얻지 못했어. 남부터 먼저 제도해. 자기는 배가 고파. 근데 옆에 사람 먼저 줘. 그 누가 그러죠?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보살이 그래. 어머니는 부엌에 가서 찬물 한 바가지 마시고 아이 나는 배부르다. 네 먹어라. 밥은 네가 먹어라. 이게 어머니 마음이야. 자미득도 선도타라. 자기는 아직 제도를 얻지 못해서는 자기는 아직 배가 고고 있어. 그 기껏해야 물 한 그릇 마셨어. 근데 자식부터 먼저 먹이는 거야. 선도타라. 먼저 다른 사람을 제도한다. 이게 보리심입니다. 이 보리심. 보리심 뭔고 하거든 그렇게 설명해요. 어머니는 물 한 그릇 마시고 배부르다고 하고 밥 한 그릇은 자식에게 주는 마음. 그게 진정한 보살의 마음이고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이라. 요즘 간혹 뭐 그렇지 못한 어머니도 간혹 있더만은 그거는 뭐 열애고 열애를 가지고 상식 밖의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어머니는 다 그래요. 누구 없이. 시고 아래 초발심이라. 그런 까닭에 내가 초발심 처음 그런 마음 낸 사람에게 예경 올립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그 마음 낸 사람에게 예경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까지 다 읽으면 처음 발심하면 이미
인천의 스승이니 성문이나 연각보다도 수승하도다. 이와 같은 발심은 삼계를 초월했으니 그러므로 가장 높은 이라고 부르도다. 발심한 사람을 가장 높은 이라고 부른다. 발심 제대로 했으면 성불은 떼놓은 당상이요. 근데 발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잠이 득도 선도 타라. 나는 아직도 제도 안 돼도 좋아. 다른 사람 먼저 죽인다 이 말이야. 나는 굶어도 좋아. 그 자식부터 먼저 먹이는 마음. 그 지장보살이 나는 모든 중생을 다 성불시킨 뒤에 나는 성불한다. 이야 대단하잖아요. 지장보살의 원리기 그거야. 지옥 미공 서불 성불. 지옥이 텅텅 비기 전에 나는 명석고 성불하지 아니하리라. 대단하죠. 참 불교는요. 근데요 이런 말에 우리는 뭐 참 좋다. 참 좋다. 그런데 좀 나는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 이 정도지. 근데 한 수십만 명 중에요 딱 꽂힌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순간 보살이 돼버린 사람들이 있어. 그 대만의 점스님 안다 벌써. 대만 가면 안다. 그런 이들은 딱 그런 분이야. 그 우리도 성근을 많이 닦고 자꾸 이걸 훈련해 놓으면은 어느 생인가 가서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은 두 번 들을 필요 없이 바로 보살이 돼버려. 100% 보살이 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발심과 타수행을 비교해놨죠. 거래 현재 시방불과 과거 미래 현재 또 그리고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과 일체의 독각과 홀로 깨달았다고 해서 독각이요. 그 다음에 성문과 성문이 시리 종종 묘변제로 다 가지가지의 미묘한 변제로서 계시 초발 보리심이라도 다 이 처음 보리심을 바라는 것을 열어서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말 잘하고 설명 잘하고 한다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서 보리심 바란 거, 처음 보리심 바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발심 공덕 불가량이라 발심 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 헤아릴 수 없는 게 이 발심 공덕이에요. 그래 발심은 그와 같이 중요한 겁니다. 충만 일체 중생계 아니 일체 중생계 가득 차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 어머니 마음,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 부엌에 가가지고 찬물 한 바가지 마시고는 아 이거 트름하면서 생트름하면서 들어와가지고 나는 배부르다 부엌에서 다 먹었다 하고 자식에게 그 꽁보리밥 한 숟가락 남겨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조금만 확대되면은 금방 이웃에 이웃으로 그게 전해질 수가 있어요. 노오노하야 이급인지노하고 유오유하야 이급인지유라 내 자식을 생각하듯이 옆집 자식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 어른을 생각하듯이 옆집 어른도 그렇게 생각한 거. 그건 그럼 뭐 바로 100% 보살이죠. 맹자도 이런 소리를 했다니까. 노오노하야 이급인지노하고 유오유하야 이급인지유라 내 자식을 생각하는 것 같이 이웃집 아이도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발심 공덕 불가량이라 충만 일체 중생계 하니 일체 중생계 가득하니 중지 공설 무능진이어든 모든 이들이 다 같이 이야기해도 다 할 수 없는 것을 알거든. 공설 무능진 다 같이 생각해도 저게 이제 일체 성문이나 독각이나 이런 이들이 다 같이 이야기해도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을 알거든. 항 소여 재묘행가 어찌 하물며 그 나머지 다른 아름다운 보살행이겠는가. 다른 아름다운 발심도 그런데 하물며
그 마음이 실천에 옮겨진 그런 그 어떤 그 진정한 보살행, 그것이 어떻게 다 설명이 되어지겠는가 말이야. 발심도 마음 낸 것도 설명이 안 되는데, 우리 그 어머니의 그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 그거 한번 이야기하면 다 감동하잖아요. 다 감동하셨죠. 이 그 뭐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이 누구니 해도 인간의 근본 마음에서 어디 떠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 마음에다 바탕을 두고 한 이 법이 설해지고 불법이 설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 못할 경지가 아니라고. 조금만 한 발만 더 뛰면은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좋은 법문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이야기가 뭐다? 대방광굴 화엄경이지. 대방광굴 화엄경. 그새 잊어버렸구나. 그새 잊어버리고 어디 집에 가서 그 이야기 하겠나? 3년에 1억을 벌어서 시장통을 지내오다가 어떤 스님이 괴짝을 하나 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궁금해서 알고 싶어도 모른 척하고 네가 그거 해당이 안 된다고 먼산 쳐다봐가지고 사람 도분나게 만들더라. 그래서 그까지 3년간 애써 번 1억 투자해가지고 무조건 그 함을 하나 샀더니 가뿐해 이놈의 함이. 족자 하나 들었으니 뭐 무얼 택인다. 근데 내가 한 가지 빠졌어. 족자가 조그만 해가지고 그 안에 함이 3중으로 들어있어. 3중. 하나 여니까 또 함이 또 있고 또 여니까 또 하나 있고. 그래서 너럭바위 위에서 그거 합류느라고 한참 실험을 했지. 그래야 이 아이가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게 가치 있는 화엄경을 우리는 공부합니다. 아셨죠? 그래, 선전 안 하실 거요. 선전하면 선전하는 공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또. 오늘 공부 여기까지입니다.